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how's it going? It's been a while. It's 대건, as always. 전대건입니다. 다들 잘들 계셨죠? I hope you guys all had a nice day during the last 2 weeks where I was absent. 2주 동안 제가 자리를 비웠었는데, 그 블로그 오시는 분들은 왜 그랬는지 아시겠지만, 팟캐스트엔 제가 또 따로 공지를 못 드려서, 주로마 왜 갑자기 잠수탔노?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지난 2주 동안, I did a lot of stuff during the last 2 weeks. 그 원고 이제 거의 다 썼고요. 책 원고 거의 다 마무리했고 이제 할 일은 이제 거기 또 들어갈 또 강의들도 많이 남았는데 강의들 이제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송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방송 나가게 돼서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정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 단발성인데 감사하게도 예, 이번 주 수요일 날 KBS 대구 그 스테이션 방송국 가서 대구 아침마당 있잖아요. 그거 촬영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8시 반인가 그때 이제 KBS에서 방송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구권에 사시는 분들, 대구 경북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그때 텔레비 트시면은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어제 이제 인터뷰 그 뭐야 집에 와서 VCR 찍고 가셨거든요, 감독님이. 그것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뭐 어쨌거나 촬영을 재밌게 했고 또 수요일 날 재밌게 해야겠지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간단히 복습하면서 오늘 표현도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참 좀 전에 표현인데요.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은 한글로 하게 되면은 야, 네 음료수 마시는 거에다가 얼음 좀 넣어서 마셔라 정도 표현이 있었거든요.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 가걸음이란 요놈아 자체가 영어로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죠? 아이스 큐브라는 표현이 있었죠. 말 그대로 큐브잖아요. 큐브인데 얼음으로 된 거니까 아이스 큐브 정도 표현이 있었죠. 같이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떨고 있겠네. 당연히 큐브에다가 복수형 걸어주시면 될 거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Drop some ice cubes in your drink. Drop some ice cubes in your drink. Stop complaining. 야, 그만 좀 공시렁 대라, 임마. 어? Drop some ice cubes in your drink. It's in the fridge. 냉장고 안에 얼음이 끓든 가얼음이 끓든 그거 꺼내갖고 니 마신 데다 넣고 마셔라. 이렇게 해서 했던 거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you guys found this sentence very useful. And the sentence I prepared for today. 오늘 준비한 표현은 뭐냐면은 지금 오토바이 지나가고 난리 나네요. 이게 너무 더우니까, 날이 너무 더우니까는 제가 이제 스튜디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제 방에서 찍잖아요. 잡음의 노출이 너무 심합니다. 최대한 지금 막는다고 막았는데 또 집에다가 계란판까지는 붙일 수 없는 관계로 좀더 그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편 여러분 뭐를 준비했냐면 한글로 하게 되면은 요새 날씨 진짜 너무 뒤죽박죽이다 맞제 정도의 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요즘 날씨가 엄청 더웠다가 갑자기 막 소나기 막 퍼부었다가 또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편 제가 먼저 영어로 준비해 봤으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좀 마실게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뱉어볼게요.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Everyone,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isn't it?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isn't it?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isn't it? Hey, 대건.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So weird these days. 이렇게 오늘 표현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오늘 문장도 크게 어려운 건데, 일단은 꼭 알아야 가야 될 게, 이 부가 의문문이라는 컨셉인데, 요거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부가 의문문 대강식 하면 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일단 영어로는 태그 퀘스천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명칭 자체가. 내가 뭔가 앞에 말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재차 물어보기 위해서, 좀 확인하면서 재차 물어보기 위해서, 대묻는 요런 정도의 뉘앙스의 의문문을 부가 의문문이라 하거든요. 대묻는 그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키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 뒤에 부가 의문문 좀 이따 뒤에 문장에도 나오겠지만은, 반드시 이 앞에 있는 우리 문장의 동사를 따라가야 되고, 앞에 그 문장 자체가 부정이면은 뒤에는 긍정 가야 되고, 앞에가 긍정이면은 뒤에는 부정 가야 되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뒤에 설명 다시 좀더 드릴 테고요. 우리가 오늘 문장 어디 시작했냐면은 The weather is so weird, blah blah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날씨가 The weather, weather 요런 말은 어떻다는 거예요? is입니다. 비동사 이다라는 뜻이죠. 어떻다는 거예요? So 굉장히 그렇게
weird, weird가 되겠죠. 그래서 weird 자체가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될 텐데,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한, 좀 unusual하고 좀 되게 이상한 이런 뉘앙스가 weird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usual하고 좀 이렇게 괜찮은 게 아니라 weird하다는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날씨가 참 이상하다, 지 멋대로 간다 이런 뉘앙스로 오늘 문장에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하면은 the weather is so weird. 근데 언제? 요새. 그래서 these days 정도의 부사까지 붙이는 거죠.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여기까지 잡히면은 요새 날씨 참 이상하다, 요새 날씨 참 뒤죽박죽이다까지 되는 거고요. 이 weird라는 게 자체가 사람한테 쓰면 말 그대로 그 사람도 아까 좀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될 테고, 어떤 상황 자체가 좀 되게 그좀 이상한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할 때도 that's weird. 그 다음에 뭐 that gun is very weird sometimes 이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마지막 부분에 여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부가 의문문이 걸리는데, 날씨가 참 뒤죽박죽이 이상하다, 그리고 난 그거를 친구한테 재확인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앞에 있던 동사 비동사죠. 근데 긍정이잖아요. 그래서 isn't it, is it 이게 아니고 isn't it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isn't it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여기서 그럼 대것이 여기서 the weather is so weird, doesn't it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이 문장의 동사 따라가야 돼요. 맞죠? 비동사니까는 비동사 따라갔고 앞에 긍정이니까 부정인 거예요. 그럼 대것이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앞에가 부정인 뒤에 긍정이란 말인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이 휴대폰 니꺼 아니지 맞지라고 하실 때 this phone is not yours. is not으로 물었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is it 뭐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씩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어쨌거나 오늘 표현 이렇게 배워보고 있는데요. 크게 어려운 거 없거든요. 제가 먼저 제 덩어리 짜서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 여러분 톤으로 가기 전에 간단하게 다이얼로그 뭐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y turn first, everyone.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야, 뭐 아까는 비 오지만 소나기 내릴 때만 지금도 날씨 또뭐 화창하고 덥노. 아이고 내 말이, 날씨 요새 날씨 진짜 좀 뒤죽박죽이 다 이상하다.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맞제? Isn't it? 요새 날씨 참 이상하다 요새.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맞제? Isn't it? 합쳐 보면은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Isn't it?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isn't it?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된다는 거죠. Not that difficult for you guys. 자, 그래서 다이얼로그 제가 만든 거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감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준비해봤거든요. A가 가는 거예요. 고공 고공 이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공 소리 들었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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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Did you hear that sound? Did you hear that sound? 야, 소리 들었나? Isn't it thunder? Isn't it thunder? 천둥 아이가? 고공 고공 그랬는데. It is. 맞아, 맞아. It is thunder. 맞아, 맞아, 맞아. Look at outside. 밖에 봐봐봐. It is so dark and overcast. 밖에 완전히 어둡고 막 날씨 흐리다, 아이가. 야, when we were on the way back home, it was very clear. 야, 우리 집에 올 때는, when we were on the way back home, 집에 올 때는, it was very clear. 날씨 굉장히 화창했다, 아이가.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isn't it? 날씨 요새 참 비늘기 죽을듯한데, 참 뒤죽박죽이다니, 이상하다니. 맞제? You're right. 니 말이. 니말 맞아. But, you know, there's nothing we can do about, against the mother nature. 근데 이따 아이가, there's nothing we can do. 우리가 뭐할수 있는 게 없다, 아이가. Against 뭐에 관해서? mother nature. 말 그대로 대자연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할수 있는 일이 없다, 아이가. 이런 식으로 한번 다이얼로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Make sense to you guys? 가보시죠. 이런 식으로 저는 써봤거든요. 그냥 요새 진짜 딱 요즘 같은 날, you know,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곧바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체 날씨가 좀 이상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들어 가기 전에 간단하게 발을 팁좀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물한잔 조금만 더 마실게요. Let me have one more sip, please. 자, 발성됐고요. 어제 이제 그 집에 그 부재 감독님께서 이제 비디오 감독님께서 촬영하셨는데, 신기하대요. 막요막제 옷에다가 요 마이크도 차고 막 이렇게 강의 찍는 거뭐 요런 것들 다 이렇게 촬영해 가시는데, 인터뷰도 따가지고 하셨는데 VCR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얼굴 막 이만히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원래 크기 얼굴이 크긴 큰데. 자, 어쨌거나 여러분 발음 팁좀 간단히 드릴게요. 일단은 the weather 하실 때, 뭐 weather는 발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weather 하실 때 R 사운드 있으니까 weather, 약간 R 사운드 살려주시고, the weather is so weird 까지가 솔직히 붙거든요. weird 요거 발음 한번 하시는 거 잡아가시고, weird 하지 마시고 weird, weird, 이 R 사운드도 약간 텅 내리시면서 weird, weird
약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so랑 weird랑 is랑 다 붙어서 the weather is so weird가 빨리 갔을 때, 연음됐을 때, the weather is so weird. The weather is so weird. Is so, is so가 그냥 is so 이렇게 거기 물좀 is so 대건이 집에 is so 이런 뉘앙스로 the weather is so weird 이렇게 붙을 수 있거든요. 이거 붙는 연음으로 여러분들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These days. These days 발음하실 때도 여러분 요즘이기 때문에 these, these의 복수가 온 거거든요. these 반드시 감 당의 뒤에도 days. 복수가 와야 돼. These days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no. These days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The weather is so 대거리 is so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뒤에도 부가 음문 거실 때 Isn't it? 아니고요. 부가로 거실 때는 Isn't it? 반드시 강세를 앞에 넣어서 Isn't it?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Isn't it? 하시는 분은 백방 계실 거거든요. No, that's not right.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Isn't it?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it's your turn, everyone. You guys have to speak out the sentence out loud. Three times as always. 세번 한번 크게 한번 가볼게요. 잉? 야, 밖에 천둥 치고. 야, 아까 화창했다, 애가. 맞아. 날씨 참 이상하다, 요새. 맞제? 자, 대묻는 거죠.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날씨 참 뒤죽박죽이다, 요새. 맞제? One last time. 한 번만 더요. 날씨가 너무 뒤죽박죽이다, 요새. 언제요? 요새 했고요. 맞제? 그렇죠. 자, 합쳐보면요.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isn't it?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isn't it? 천천히 하면 그냥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isn't it? So weird 이렇게 하지 마시고 So weird, so weird these days. The weather is so weird these days, isn't it? 대건 is so weird, isn't it? Isn't it? 그때 히로 해야겠죠? 대건 is so weird sometimes, isn't it? 막 제가 막 이렇게 했을 때, 야, 그러면 좀 이상해. 강의할 때 막, 손을 꼬고 막 바퀴벌레 춤춘다면서 막 이러고 이상하다 이러고 있을 때, 그래 가끔 좀 너무 이상해. 아, 좀 unusual해.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좀 weird 할때좀 정상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문맥상. 그래서 Yes, that's right. 대건 is sometimes so weird. Isn't it? 그땐 히로에 isn't it?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표현도 한번 오랜만에 스피드하게 배워봤습니다. 더운데 아무쪼록 물 많이 드시고요. 저도 좀될수 있으면 물을 요새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또 목이 또, 저는 아프면 또 여러분들이 강의하는데 항상 지장이 있으니까, 어쨌든 2주 동안 팟캐스트 걱정하셨던 분들, 걱정해주신 분들,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ncern while I was, absent, while I've been absent.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또 제가 또 열심히 오늘, 이제 한 주에 보통 제가 또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는 한 주에, 주중에 이제 보통 3번 정도 제 자신과 이제 약속을 하거든요. 3회 정도는 한 주에 꼭 강의를 올리니까, 3회는 올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그냥 더갈 수는 있는데, 3회는 제가 꼭 그걸로 최저를 지킬 테니까, 여러분도 꼭 즐겁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블로그도 오셔서 블로그에 또 이렇게 제 얼굴 보면서 또 강의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또 재밌거든요. 아, 이게 생긴 게딱 놀리기 좋게 생겼거든요. 딱 그런 것들도 같이 즐기면서, 놀리는 거 즐기지 마시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대구 경북권 있으신 분들 아침마당 TBS 아침마당 트시면은 제 나올 거예요. 꼭 시청해 주시고 뭐 댓글 같은 것도 블로그 이런 데 남겨 주시면은 시청 후기 같은 거 남겨 주시면은 감사하겠네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정말 반가웠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직원 강의 팟캐스트 가지고 잘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